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은혜 이제 계곡 살인 사건인데요. 네.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은혜의 남편이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예. 자,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관상학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신다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서, 예, 같이 한번 참고하는 의미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목구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얼굴을 보면, 자,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느껴지는 얼굴의 느낌, 딱 얼굴을 보게 되면은요 조화가 깨졌죠. 예, 요때 얼굴을 보면 코를 일단 성형 한 개 딱 눈에 띄고요. 예. 이때도 광고름 발달을 했어요. 근데 콧대가 많이 낮죠. 코끝도 그렇고 상근도 그렇고 많이 낮아요. 입술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 나이가 먹었는데 이 먹은 지금의 이 얼굴에서는 전혀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예. 일단 얼굴에서는 조화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성형을 한 얼굴이 완전히 티가 나죠. 일단 관상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의 이쁜 얼굴과 못난 얼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얼굴 보면 이마가 좁죠. 뾰족하면서도 이마가 좁게 보여요. 예. 자, 뾰족하면서도 좌우 이 천창 부위거든요. 예. 하늘의 창고입니다. 이 부분이 좁아요. 이런 얼굴에 이런 이마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덕이 적습니다. 신동엽 씨의 프로그램에서 이 이은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어렵게 살고 있는 하우스를 이제 고쳐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수리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웃으면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했을 때의 얼굴은요 국민학생 어린아이의 순수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변했죠. 예. 이 입이 조화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입을 보니까 아귀 입처럼 닮았어요. 아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입밖에 안 보이는지 몰라요. 예. 자, 이분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건 입밖에 없다. 자, 입밖에 없는 이 부분이 이 이은혜의 얼굴 상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입은 바다입니다. 음을 상징하면서 바다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이마에서부터 이 준두에서부터 좌우 광고를 감싸고 돌면서 내려오는 마지막 다다르는 지점이 바로 이 바다인 입이에요. 인생의 말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중요하지만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입입니다. 근데 이 입은요 욕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욕심이. 자, 인중은 깁니다. 콧대도 길면서 코는 들렸죠.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들창코라는 얘기입니다. 콧구멍이 다 보여요. 자, 들창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씀씀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그릇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됐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했겠죠? 네. 인중이 참 길어요. 인중이 조화롭지 못하고 인중은 물길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중인데 인중이 얼굴에 비해서 코에 비해서 길면서도 또 입은 지나칠 정도로 크고 넓어요.
아귀라고 하는 물고기하고 어쩌면 빼다 박았는지 아귀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아귀 입을 보니까 아귀는 악마의 물고기, 악마의 물고기. 진짜 입이 커요. 근데 물고기를 삼키는데 한 번 삼키고 두 번 삼키고 계속 꿀떡꿀떡 삼켜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의 형태를 이게 아귀든 맥이든 특징적인 게 이 입술이기 때문에 이 입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닮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직업 여성 있죠. 남자들을 상대로 직업 가지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상담을 해보면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은혜 양의 얼굴과 왠지 모르게 닮았습니다. 예. 이상할 정도로 닮았어요. 콧대도 이런 모양이고요. 입술도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직업 여성들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보면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예. 남자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얼굴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다라고 해도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어요. 나오는 풍모와 눈동자와 이목구비의 조화로움을 딱 보게 되면 아 떨어지는구나. 격이 완전히 떨어지는구나. 제가 딱 얼굴 보면서 아이고 참 어쩌면 성형을 했어도 이 모양 이걸로 했을까 싶어요. 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남자분들 여자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매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딱 앉아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파악은 끝나요. 몇 초 안 걸립니다. 딱 보고 이목구비 딱 보는 순간에 아 밝히네? 조화가 깨졌네? 자, 이 여자분의 얼굴에 조화가 깨진 것은 본인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성형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성형을 했어요. 조금 더 품위 있게 얼굴형에 맞게 윤곽을 잘 조화롭게 살리면서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했을지 몰라요. 예. 자기 그런 만큼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얼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도 관상 공부하기 전에는 제 얼굴 뜯어고치고 싶어갖고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공부하면서 알게 된 바로는 내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내 얼굴을 성형을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난 다음서부터는 제가 성형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접었어요. 쌍꺼풀도 하고 싶고 저도 상근이 낮아요. 콧대도 세우고 싶고 콧구멍도 마음에 안 들고 입도 마음에 안 들고 제 얼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면서 예. 만상불의 심상이라고 했죠. 심상부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얼굴이 과연 어떠한 성격이며 타고난 기질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자, 입이 크다고 했죠. 인중은 길다고 했죠. 조화가 깨졌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요 어지간히 밝힙니다. 왜요? 입은 남자 여자에게 있어서 애정과 관련이 있는 애정운을 보는 곳이 바로 입술이에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키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남녀가 키스를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입술이 밝게 빛납니다. 입술은 심장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자궁과도 연결이 되는 곳이 바로 심장, 이 입술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자, 입술이 그런데 이 인중이 얼굴에 비해서 길게 되면 자궁과 연결되는 곳이 분명히 깊고 길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자식운이 좋을까요?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관상을 가졌다라고 하면 한두 여자로 만족을 못하겠죠. 당연히 이 여자도 만족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성욕이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자, 눈동자. 눈동자는 가늘고 길어야 돼요. 눈동자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눈동자를 쌍꺼풀을 하면서 확대를 많이 시킵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크죠? 얼굴에 비해서. 딱 눈에 띄어요. 코가 들창코예요. 개방적이에요. 자, 개방적인데 코는 나 자신을 상징하면서 또한 내 배우자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코를 거의 성형을 하게 되면 배우자 운이 없어져요. 이 코가 성형을 잘한 코냐? 잘못되게 성형을 했죠. 들창코로 했잖아요. 본인은 나름대로 얼굴형에 맞게 했을지는 모르나 배우자 운이 없는 코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색을 굉장히 밝힌다. 예. 눈동자도 까매면서 크죠? 인중과 입술도 길고 크죠?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적으로 해프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여자입니다. 예. 웬만한 남자, 저 뭐예요? 사망한 남편이지만 일종의 소시오패스? 그죠? 사이코패스? 그런 유의 사람을 죽이고도 감성적인 부분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 이외에는, 내 가족, 내 가정 이외에는 굉장히 매몰차고 차요. 자기 입속밖에는 챙기지 않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입속만을 챙겨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악귀라고 했는데 그런 물고기의 형상을 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오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요. 난대정이, 콧방울이 없어요. 콧방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콧방울이 없어요. 밋밋하죠? 이걸 세웠기 때문에 콧방울 자체를 보면 방울의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탄력성이 부족한 것은 수비하는 수비 능력이에요. 코 자체를 유통하는 재물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코끝은 공격적인 공격 능력이요. 콧방울은 바로 돈에 있어서의 수비와 방어력을 뜻하는데 전혀 방어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성격은? 씀씀이가 지 맘대로다. 지 맘대로. 그 조사를 하던 와중에 그 문자에 왜 약을 먹였는데도 안 죽지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나 봐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 중에 그 중간에 약을 먹였던 게 있었나 봐요. 안 죽으니까 이 내연남하고 문자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문구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입이 약간 나왔죠. 이것도 약간 나왔어요. 이거는 많이 나왔어요. 자,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뾰족한 입은요. 그 취하구라고 합니다. 취하구. 불취자. 바람불취자의 불화자. 그러니까 촛불을 입으로 후하고 분다라고 해서 취화구라고 부르는데 이런 취하구가 되게 되면 여자에게서 취하구가 되게 되면 남편이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돼요. 비명행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여자의 얼굴 상을 보게 되면 혼자 살든지 과부가 되든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의 기운이 없이 음으로만 차 있는 거예요. 음이 뭐예요? 차가운 거죠. 양은 뭐예요? 빛이죠. 빛이에요. 빛. 햇빛. 사주를 보게 되면 완전히 물판이에요. 물판. 거대한 물입니다. 만약에 햇볕이 단 한 개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죽일 생각을 과연 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물바다예요. 예. 이런 사주를 만나게 되면 과부가 됩니다. 예. 동물적인 감각밖에는 없다. 그리고 입술이 얇아요. 이게 조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얇아요. 입은 큰데 이기적입니다. 냉정해요. 냉박해요. 예. 이기적이고 희생할 줄 모르고 희생을 강요를 하죠. 예. 자, 입술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윈 입술보다 약간 두터운 입술이 좋은 입술이에요. 많이 두터워요. 윈 입술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죠. 뭐가 위험해요? 당할 가능성 높죠. 이용당하고. 예. 성형을 하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코를 잘못 수술하게 되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얼굴은 이쁘게 됐는데 운이 잘못되면
그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책임져줘요? 안 줍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진짜 코를 성형을 한다면 상담이라도 받고 성형을 하든지,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제발 여러분들 중에 성형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형에 대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